네, 안녕하세요. 뻥뻥이트 조정호입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내 번역본이나 아니면 국내 저자분들이 이제 보안이나 해킹과 관련된 책들을 저술을 하면은 웬만큼 구입을 해요. 뭐 교육을 기획을 하다 보니까 여러 책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참고하고 또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새로운 교육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번에 위키북스에서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친투 본능, 그다음에 해커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요책 같은 경우에도 뭐 번역본이에요. 우선은 번역본인데 국내에서 이런 책들을 좀 저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저도 좀 시간이 나면은 좀 저술하고 싶은데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또 유튜브로 많이 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책을 또쓸 시간이 그만큼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좀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만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추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웹해킹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공격 같은 것을 제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 모의해킹 실무 과정 같은 경우에도 웹해킹만 하지 말고, 웹해킹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어떤 SQL 인젝션이나 아니면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을 만약 발견을 했을 때 그냥 그것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들, 물론 이제 실무에서도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웹 서버를 침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서버까지 침투가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조합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 책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을 할수 있는 공격 기법들이 몇 개가 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격을 모든 실습을 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았는데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시나리오 공격 기법들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이제 도커 환경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풀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바로 요 책에서 또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풀이 방법도 요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책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한 그런 환경이고요. 그래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모의해킹 침투 환경들을 좀 사례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책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칼리 리눅스, 그 다음에 메타스플로이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픈소스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격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실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배우신다면은 뭐 실습하는 데 그렇게 크게 문제들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 소스 코드도 제공을 하고 일부 그다음에 이제 영상들도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이 웹해킹 입문을 공부하지 않으셨다면은 좀 실습하기가 어려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책을 보면서 만약 내가 이런 책을 썼으면은 이렇게 썼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지는 않아요. 근데 책 분량이 그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책 분량을 보면은 약한 360페이지, 370페이지 정도 되는데 만약 그렇게 입문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SQL이 뭐다라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테스트하면서 한다면은 요 책이 이제 거의 뭐 100의 수준이 되겠죠. 100의를 활용할 수 있는 막 1000페이지. 그 다음에 그 이상도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책을 쓰신 분들과 쓰신, 저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우선은 웹해킹이나 기본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나 칼리눅스 기본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를 한두 번 정도는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책을 딱 보고 나는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VMware 구축을 또 칼리눅스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고 요 책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책을 쓰면은 나 책을 봤으면 아마 평가가 굉장히 나빴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웹해킹에 대해서 입문도 알고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책을 좀 썼다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칼리눅스나 메타스플로이트, 그 다음에 웹해킹에 대해서 좀더 이것을 시나리오 기법으로 접근하고 싶다, 이런 컨텐츠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은 꼭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보기 전에 먼저 보면은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웹패킹과 관련된 입문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우선은 왼쪽에 있는, 항상 저는 이제 뭐 처음에 우리가 웹패킹에 대해서 입문을 하고 싶은데 어떤 책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책을 추천을 합니다. 김경훈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IT 보안 쪽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한 13년 됐죠. 그때 쓰신 책이에요. 그게 굉장히 아직까지도 잘 팔리는 그런 책인 만큼 입문자들한테는 많이 좋은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직접 구축도 하고 테스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꽉 찬 그런 책인 것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제가 집필했던 저희 연구원하고 같이 집필했던 책인데, 요것은 이론 부분들은 분명히 부족합니다. 저희는 요 책을 쓸 때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빅박스라는 그런 웹패킹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쓴 책이고요. 그래서 빅박스를 활용한 웹 모의해킹인데, 요거는 환경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이 빅박스라는 것은 지금도 여러 교육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퀴즈 형태의 그런 웹패킹을 다 풀이를 할 수 있으면은 모의해킹 실무를 직접 지금 하셔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그런 환경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환경들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을 가지고 입문을 하시면은 좋다라고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같이 보면 좋은 책입니다. 같이 보는다는 것은 요 책하고 좀 같이 봤으면 좋은 책이죠.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해커 플레이북 두 번째 버전인데요. 첫 번째 버전보다 이제 두 번째 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더 업데이트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버전을 보시면은 요것도 똑같아요. 이 책을 딱 보는 순간에 평가가 두 개가 갈라집니다. 왜냐면 입문자, 이게 모의해킹이 전혀 웹해킹이나 모르신 분들이 요 책을 보면요 어려워요. 왜냐면 요것은 그 다음 단계의 어떤 APT 공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오픈소스 도구의 활용법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항상 앞에 있는 이 입문책을 보시고 보시면은 좋은 책, 하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말 그대로 그냥 딱 잠깐 보고 그냥 관심 밖에 그런 책인 것이죠. 그래서 요거하고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게 바로 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하셨다면은 요 책과 그 다음에 요 책, 이 두 권의 책들을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나리오 모의해킹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고요. 앞으로도 좋은 책들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